평택 로컬푸드에서 판매되는 농축산물의 안전성이 강화됩니다. 잔류 농약 검사 등 인증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인데요. 농산물 우수관리 제도인 GAP 인증에도 도전할 방침입니다. 이창훈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 8월 1억 7천만 원의 예산으로 설립된 평택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한 지 1년여가 지난 현재 157개 농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1,200명 정도가 회원으로 가입해 이용하고 있습니다. 설립 당시 월 7천만 원대 밑돌았던 매출은 1년이 지나면서 1억 원을 웃돌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평택 로컬푸드가 활성화되기 위해선 직매장에서 판매하는 농축산물의 안정성을 먼저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평택 로컬푸드 이용자들의 관심이 잔류농약 검출 여부 등 농축산물의 안정성 쪽에 집중되고 있는 만큼 확실한 인증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라는 신뢰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로컬푸드의 활성화 도모하는데 어려움이 크고 또한 그 앞으로 그 평택시라는 그런 이미지에도 많은 그런 손실을 입게 되기 때문에 인증에 대한 그런 확실한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평택 로컬푸드에서는 현재 농업기술센터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매월 두 차례 무작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직매장 자체에서도 농약 잔류 여부 등 기본 검사를 자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택시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 2016년부터 인증 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하고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농산물 생산 단계부터 농약 사용 등을 철저하게 관리해 안전한 농축산물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직매장에 출하하는 생산자의 농산물에 대해서 저희가 인증을 해드리는 겁니다. 또 개별 농가한테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인증 시스템이 도입되면 소비자들은 제품에 새겨진 바코드만 찍으면 언제 어디서 생산됐는지, 농약을 사용했는지 등 자세한 생산 기록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평택시는 내년까지 준비한 뒤 2016년부터 인증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며 2018년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농산물 우수관리제도인 GAP 인증도 받을 예정입니다. TV로드 뉴스 이창호입니다.